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가 막 저물어 가고 있는데 스케치북 앞으로 진짜 반가운 사연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저도 이 사연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5월에 방송됐었던 사랑학개론에 출연한 위대한이라고 합니다. 성함부터가 일단 심상치가 않죠. 위대한. 이분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랑학개론이라고 해서 뭔가 사랑에 대해서 쓸쓸한 분들을 좀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위대한 씨가 제 기억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31번째 생일날 4년간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혼자서 초라한 생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스케치북 방청으로 오셨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때 관객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불어준다는 의미로 위대한 너는 할 수 있다 막 다 외쳤거든요. 이 방송이 나가고 묘령의 여인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 연락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저같이 생긴 외모가 이상형이라고. 제가 위대한 씨 외모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굉장했었는데 제가 외모가. 세상에는 별 희한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고요. 오는 12월 27일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용기를 내준 예비 신부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를 이 여인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스케치북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사연 하나 왔습니다. 자, 스케치북이 어떻게 보자면 엮어준 커플일 것 같은데 위대한 씨, 여기 지금 자리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오셨나요? 어디에 계신가요? 아, 지금 여기. 자, 박수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저 얼굴이었어, 저 얼굴. 기억이 나요. 저희가 위대한 씨의 새 출발에 좀 힘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정말 많은 힘이 됐고요. 네. 이렇게 제 옆에.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취향 이상하신 분은. 네. 곧 예비 신부가 와 있는데 정말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정말 뜻깊은 스케치북이 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씨 말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예비 신부. 마이크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 위대한 씨 그때 방송을 봤을 문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모습에 반했던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반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느낌이 딱 처음 보자마자 인상도 좋고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아, 문자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우연하게 저랑 가장 친한 친구 같은 회사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연락처를 알게 돼서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그치요? 그게 문자가? 네, 그게 처음 문자였어요. 그때 위대한 씨가 뭐라고 왔어요? 우리 만나요? 이러고 바로 온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왔어요. 오, 그렇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네. 방송 보고 연락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였나 봐요? 너무 외로웠거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럼 어떤 모습이 좋아요? 배려를 많이 해주고요.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결혼까지 할 정도면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텐데. 같이 있으면 되게 든든하고요. 네. 그 한 가지 생각은 항상 제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항상 내 편일 것만 같은 사람. 네. 제일 중요하죠. 계속 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스케치북이 엮어준 커플이니까 정말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위대한 씨. 위대한에게 네. 스케치북이란? 제 신부를 만나게 해준 인연. 인연, 혹시 인연인 거죠, 발음? 네, 인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한마디 하세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용기를 내줬는데 다시 한번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돼서 정말 고맙고 이 고마움을 평생 갚도록 할게. 그래요. 아,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스케치북에서 어떻게 보자면 엮어드렸던 커플 1호가 공식 1호 커플이 된 거예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북의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만능 엔터테이너. 뭐 노래, 연기, 뭐 드라마, 영화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딱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일단 유쾌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 모두를. 그리고 사람 냄새가 특히 나요. 임창정 씨의 무덤.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노래방에서 부르면 처음에는 부를 수 있어요. 뒤로 2절부터는 거의 이게 무슨 죽음의 레이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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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제 팬이 많이 왔네요. 아 근데 진짜로 처음에 이 노래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곡이래요. 이거 왜? 청소년들한테 이 음주 문화를 선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갖고 KBS에서. 아, 아, 아.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어. 다른 데는 다 1등 못했는데 KBS에서 1등했다. 지금은 잘 풀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예. 1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그랬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워낙 우리 곁에 있던 분이시니까 저 놀랐어요. 올해로 임창정 씨가 이제 데뷔하신 지가? 이제 내년 되면은 20년. 아,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이제 디너쇼 해야 돼요? 아니, 보면은 굉장한 퍼포먼스, 특히 막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막 댄스 메들리도 하시고 그래요. 체력적으로 좀 괜찮아요? 죽었어요, 지금. 예, 아, 많이 힘들어요. 예. 이상하게 무대 위에만 올라오면 그게 돼요. 아, 다시 기운이 나왔어. 네, 기운이 나요. 신기하게. 아니 히트곡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냥 발라드만 쭉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댄스곡을 굳이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행사 딱 올라가면 처음에 딱 이렇게 소주 한 잔 쫙 불러 뭐 그때 또 다시 쫙 불러. 와 나올 때마다 아, 세 번 정도 딱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표정이 그래 알았어 너 노래 하는 거 아니까 발라드 하는 거 아니까 이제 웃겨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딱 바꿔갖고 댄스곡으로 막 늑대 함께 춤을 막 이렇게 해주면 그때서 이제 막 이렇게 즐겨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예 그게 중요해요. 아, 임창정 씨가 언제부터 가지고 댄스곡에 욕심을 내시더니 정말로 문을 여시오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곡이 동남아 중국 쪽에서 정말 말 그대로 초대박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거 보면은 뭐 웬만한 아이돌보다 많고요. 아 동영상 조회수가? 네. 그리고 좀 중국에 제가 뭐 이렇게 좀 큰 무대에도 초청돼서 갔다 오고 뭐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를 그냥 이상한 사람. 아 자세한 건 모르시지? 네, 자세한 건 모르고 좀 이상한데 웃긴 아저씨. 아니 저는 이 얘기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희 자랑입니다. 중국과 여기서 사랑받게 된 계기가?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노래를 한다고 문을 여쇼를 한다고 이제 발라드랑 두 개를 갖고 유열의 스케치북을 첫 무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PD 선생님께서 지금 장난치지 마시고 그냥 발라드 두 개 하세요. 예전 곡 하나, 새로 나온 발라드 하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아, 뭐 혹시 그냥 발라드도 두 개 할 테니까 그냥 번외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안 나가도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을 여시오를 여기서 했는데 그거를 PD 선생님께서 틀어주셨어요. 예, 그래갖고 그게 나갔는데 반응이 좋아갖고 그걸 보고 어 그래 그럼 공중파에서도 한번 해보자. 오. 예, 그래서 공중파에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갖고. 시작을 해갖고 이런 반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여시어라는 곡은 유열의 스케치북이 만들어준 곡이나 다름이 없어요. 임창정 씨가 배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까지 겸업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을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영화계와 가요계 두 가지를 넘나듭니다. 어떻게 좀 달라요? 아, 참 그런 게 있어요. 가수를 하시는 분들은 배우 하시는 분들을 좀 신기해요. 완전 신기하게 그렇죠. 우와 연예 우와 그리고 사인 받을까? 뭐 이런 맞아. 네, 막, 우와 청송이다. 우와 그리고 되게 좀 연예인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네. 배우들도 저쪽에서 건수들 그냥 건수들 야 건수들 아, 진짜 네, 진짜로 그래요. 뭐, 야 소녀시대 아 걸스데이야 소녀시대야 소녀시대 예 그렇게 서로 굉장히 많이 신기해요. 어.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영화 배우 감우성 형님께서 저한테 물 사진 하나 띵동 보냈어요. 이거 딱 봤더니 소녀시대 수영 씨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딱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내롱 야글르지 나는 이게 늙어서 웬 복이냐 아이돌이랑 사진을 다 찍다니 그게 진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감우성 씨가 네. 그래갖고 저는 뭐 걸스데이 뭐 애들 막 찍은 거 다 보내줬죠.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 얘네들은 형 내 동료야.
직장 동료. 예, 부럽지 그러더니 나중에 저를 더 두 배로 더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아니 임창정 씨가 이제 영화, 가요, 뭐 예능계를 종횡무진하다 보니까 최고의 마당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최근에 뭐 가장 뭐 인기 있는 핫한 유현진 선수 같은 분? 아, 현진이는 친한 후배예요. 후배 그러니까 내가 야구를 하는 사람 같죠? 네. 맞습니다. 천하부정 야구단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유창정 씨가 못 만나본 사람들을 좀 찾고 싶은데 진짜 아까 막 물어봤더니 거의 다 만나봤더라고요. 혹시 못 만나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진짜로 막 이렇게 보니까 안 만나본 사람 거의 없는. 김연아 선수 못 만나봤어요. 아, 네,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랑 네. 저랑은 영상 통화하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막 영상 통화하고 막 이랬었어요. 안 믿으시네? 아, 진짜로 딱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김연아 선수랑 같이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얼굴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줘가지고 근데 보통은 안녕하세요 나 씨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라고 거기다 대고서 인사를 했었던. 자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화려한 인맥을 이용해서 이번에 좀 대단한 사고를 하나 치셨더라고요. 60여 분 정도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대스타 분들이 임창정 씨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다 해주셨어요. 이거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들 웃으실 일 많이 없으실 텐데 저희 스타들의 웃는 얼굴을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미소를 줘보고 밝은 사회를 한번 웃어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스타들의 웃는 얼굴을 뮤직비디오에다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저기 1월 의도인데 팬 여러분들에게 웃는 모습 한 번만 동영상으로 본인 셀카로 본인 핸드폰으로 찍어서 내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한 50분 정도가 예, 보내주시고 한 10분 정도는 뮤직비디오에 직접 참여를 또 와서 게스트로 아예 나가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목이 뭐예요? 임박사와 함께 춤을. 임박사와 함께 춤을? 예. 이 가사도 직접 또 쓰셨죠? 예, 제가 가사 직접 썼어요. 소주 한 잔도 지금 쓰셨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곡 12집에 있던 이 곡이 좀 아까워서 제 재편곡을 해서 가사도 붙이고 랩도 넣고 예, 그래서 좀 따라 부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춤은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경험하시게 되실 텐데요. 경험하게 되는. 알았어요. 우리 잠시 후에 체험을 해보기로 하고. 아니 진짜 요즘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2014년도에 많은 분들이 제일 그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위로. 근데 음악으로 위로와 웃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정 씨라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짓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이 주책 무릅쓰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지쳐갖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정말 각 있는 춤, 정말 세련된 춤 여러분 좋아요. 이제 말을 줄이고 바로 그 체험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창정 씨에게 무대를 맡기고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질 검사하러 왔어요. 시즌2 내가 왕이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스케치북의 마성의 여인,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마성의 여인 박선요원. 오늘 지선씨 오늘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여기 내려오는데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랬어요? 억지로 손을 막 잡던데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질검사요원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이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오늘은요 이제 2014년이 다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네네. 12월을 맞이하여 2014년 최고 혹은 최악의 순간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2014년 네. 최고와 최악. 지선 씨 오늘 2014년 일단 최고 기억나는 거. 당신과 다시 이 무대 위에. 그래요. 이 수질 검사 다시 복귀한 게 아마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네. 아니 새벽에 보면 이렇게 문자를 자주 보내요. 이 코너를 정말로 좋아해서 항상 고민도 많고 하는데 진짜 진짜 고마워요. 같이 네. 이렇게 함께 해줘가지고. 아이 별 말씀을요. 올해 희열 씨는 올해 최고? 최고의 순간. 저는 최고의 순간이 얼마 전. 7년 만에 새 음반이 나와서. 아. 어머 몸을 왜 이렇게 베벨 거예요? 아니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이렇게 쑥스럽지? 그래가지고 너무 일단 기뻐요. 그래요, 예, 그랬던 순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네. 뭐 앨범 컨셉 물어보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 글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좀 볼까요? 아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2014년 최고 혹은 최악의 순간 언젠지 아 여쭤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붙여주셨습니다. 오호 김진화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연말은 다가오고 스케치북은 미모의 여성분과 함께 오게 되었어요. 바로 제 여동생과요. 네. 김진화님. 네. 여동생 얼굴 한 번만 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김진화님. 미모라고 네. 하셔가지고 어디요? 어디 계세요? 어디? 어디요? 네. 맨 뒤에. 아 저기 손을 번쩍 들어오셨네요. 여동생하고 또 앞뒤로 앉았어요. 어디 어디요? 미모의 여동생이라고 하셨는데 화면 잠깐 네. 감독님 한번 미모의 여동생과 같이 오셨다라는 김진환 씨. 네. 어. 오. 두 번 다시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너무 귀.
귀엽다. 웃어서 행복한 거야. 네, 맞아요. 네. 원래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웃을 수 있으니까. 네. 아유, 네. 다시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야. 아마 제 느낌에는 지금 이 순간이 저분들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미모의 여동생분과 함께 오셨다라는. 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아, 네. 저렇게 앞뒤로 앉은 게 너무 보기 좋네요. 네. 그래요. 앞뒤로 앉은 게. 네, 네. 자, 다음 분 한번 또 볼게요. 어떤 분 볼까요? 자, 이분 한번만 볼게요. 아, 이분 좋아요. 아, 저 미란 씨. 네. 박미란 씨. 박미란 씨 어디 계세요? 박미란 씨. 미란 씨, 이분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어디? 어디요? 어디? 네, 아, 저 맨 뒤에. 미란 씨, 그 자리에서 살짝 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왜냐면 저의 이상형이에요. 저의 딱 이상형. 미란 씨, 괜찮아요. 일어나주세요. 자리에서 살짝. 정말 최고의 여인입니다. 네. 자, 미란 씨의 사연. 얼마 전 남자친구와 신발 벗고 들어가는 노래방에 갔어요. 방에서 청국장 냄새가 나길래, 아니 누가 여기서 밥을 시켜 먹었나? 직원들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그 방에서도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결국 방향제를 뿌리고 앉아서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련하게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어머, 정말 이상한 노래방이야? 하고 화를 내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 순간 청국장 냄새가 라고. 네, 네, 그래요. 자, 발렌 박미란 씨. 네, 미란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본인 소개 좀 먼저. 아, 네, 저는 용인에서 온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려도 할게요. 27살 미란님,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아, 오늘 여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아, 그럼 아. 이때 당시 남자친구랑은 헤어지신 상태인 거예요? 잘 사귀고 있어요. 아, 정말 사랑이네요. 네. 아니, 그럴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스멀스멀 좀 올라오고 그런 편이에요? 아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네네네, 부츠 같은 거 신고. 네, 부츠 같은 걸 신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됐나 봐요. 아, 스타킹 한 4일씩 신고 막 이러나 봐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원짜리 동전 넣어놓고 베란다에. 네. 지금은 뭐 신고 오셨어요? 운동화에 또 발이 추워가지고 양말. 어디요? 발 좀 한번 살짝 한번 들어봐 보시겠어요? 네, 한 번만. 아, 예. 아, 그래요. 절대로 신발 벗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최악의 순간이었잖아요, 미란 씨. 네. 최고의 순간은 뭐예요? 이제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게 되어서. 네네네.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게 있어서. 네. 예. 네. 오, 진짜. 네, 벌써 결혼을 앞두셨어요? 예, 네, 내년에. 어머, 어머. 27살인데? 왜요? 아. 왜요? 27살인데 왜 그게 왜 이렇게 놀라워요? 아니, 난 31살인데 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미란 님. 지금 화났는데 얼굴에 약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고 있잖아요. 축하해요. 아니야. 아니에요. 나 빨개졌죠.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요? 아니요. 미란 님 정말 정말 축하해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분이 너무 매력이 있어요. 솔직하게 자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네. 청국장 냄새나 자기 맡아봐. 이런 분 있잖아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남자친구께 선물로 비염을 드리고 싶네요. 네. 남자친구. 네. 아, 저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개포동 니님 어디 계세요? 개포동 니님. 개포동 니님이요. 2014 최고 최악의 순간 토이 앨범 발매 해주셨네요. 혹시 이거 최악의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개포동 니님 어디 계세요? 저희가 저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아, 여기 계시는군요. 네, 저희가 되게 지금 되게 부끄러워한다.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또 제 마음대로 토이 사인 CD를 좀 드릴까 하고. 네. 아, 진짜요? 네. 왜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아까 그냥 사인을 하라던 게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이걸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이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너무 기다렸어요. 어떻게 앨범은 구매하셨어요, 이번에? 세 사람 앨범. 네, 다운받았어요. 아. 내가 어디가 좋아요? 그런 질문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잘 맞아. 잘 맞아. 아, 잘 맞아요. 우리 그 앨범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안 들어봤구나. 안 들어. 오빠는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빨리... 선물로 저희 네. 우리 개포동 니님께 이 사인 C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되게 부끄럽네. 아이고, 어쩐지 지선 씨가 이 사연 별로 재미 없다 그랬는데 굳이 여기다 붙이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참. 또 볼게요. 자, 네. 또 볼게요. 아, 이옥정님은 최고 집 장만, 최악 은행이랑 같이 장만. 이런 것들, 옥정님. 집을 장만하긴 했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은행 집인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중에서 한 분을 좀 뽑아서 저희가 왕을 뽑아야 됩니다. 네. 예, 2014년 최고의 왕. 어떤 분을 한번 저희가 뽑아보면 좋을까요? 어떤 분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분들? 아, 저희 약간 좀 지금 귀에 하나 탁 들어온 게 있는데 뭐. 여러분, 남매... 아, 어떠세요? 대화도 네. 안 나눠봤던 남매가? 네네네. 앞뒤로 앉았던 그 남매 오늘 최고! 좋아요! 남매분, 앞뒤로 앉은 남매분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빠르게 나오세요! 오빠 손 잡고! 오빠 손 잡고 빠르게 나오세요. 최초로 인터뷰도 시도 안 했던 분들이 미모의 여동생분이시잖아요. 아까 그 몸짓으로 네. 야 행복하다라는 세리머니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아 너무 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해요. 기에 눌려서 지금 저희 빨리 선물 좀 저희 선물 수지검사 왕에게만 왕모자. 드리는 저희 왕모자 자 2014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신 이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뿌듯하네요. 밝다. 아. 어, 진짜 여동생분은 가까이서 보니까 마음이 진짜 미모가 너무 밝아요. 저런 분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분들께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네. 아니, 2015년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한 해가 기억났을 때 그 해가 2003년에 뭐 했어? 라고 하면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죠? 네. 1998년에 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98년에 내가 그를 만났었어 라고 기억만 난다면 괜찮은 한 해였던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2002년 물어보면 다 월드컵 얘기예요. 그러네요. 2002년은 대한민국한테는 기뻤던 해예요. 그럼 2015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 그렇죠. 뭔가 그래도 2015년이 기억에 남아야 될 텐데. 네. 자, 그런 한 해가 정말 되시길 저희들 예, 여기서 한번 또 같이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선 씨,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이분들은 소박하기도 하고 감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짓궂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무엇보다 좀 야해요.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기타와 젬베가 되게 유행을 했죠.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가요계의 음란 마귀들 10cm의 무대입니다. 살펴주실라나 잠들 때까지
가요계 음란마귀 10cm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두 분 3집 앨범 나온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 저 그 아까 리허설 하고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요? 이 방송을 내가 좀 하는 게 맞나? 왜? 저희가 발매가 19일이었고요 토이라는 팀이 발매를 18일에 했어요. 저희 이번 앨범은 너무너무 자신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찬 앨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바꾸겠구나, 당연히 차트에서도 정말 엄청난 성적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1위부터 그 위에는 토이가 있고 우리가 다음에 있어서 정말 저 핸드폰에서 형 번호 지웠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하는 게 맞는 건가? 아까 사인 CD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형 나왔으니까 들어주세요인데 이렇게 써 있는 게 왜 그러셨어요? 뭐 정말 그래요. 저는 10cm가 19일날 나온다 그러길래 빨리 제작했어요. 두 분의 그런 어떤 음란, 발칙 이런 가사들이 더 이상 만연되는 걸 정말 못 보겠어요. 세상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그리고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 제목도? 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거 봐요. 아니, 네. 10cm 하면은 정말 인디계에서 특히 뭐 한국 가요계에서 어떻게 보면 19금의 아이콘이다, 한국에서 가장 야한 가사를 쓴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10cm가 생각하는 라이벌은 누구예요? 아, 토이요. 토이. 저요? 네. 왜요? 되게 변태인데요. 그거를 되게 잘 감수성 있게 잘 포장하는 것 같아요. 토이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아, 그 저희는 그런 거죠. 토이에게 영향을 진짜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청출어람 같은 그런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 우리가 음악으로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뭘 뛰어넘으려고 그랬는데요. 뭘 또 뛰어넘어요? 감수성. 아, 그렇죠. 그 소녀 감성. 소녀 감성이요? 네, 토이의 소녀 감성. 아니, 그러면 가장... 지금부터는 두 분께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한 남자의 연애 과정을 10cm만의 어떤 그런 그 불결하고 더러운 표현을 좀 응축해가지고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가능합니다. 자, 10cm만의 해석, 시선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먼저 연애 첫 시작 과정이 네. 있잖아요. 연애 초기의 느낌은 저희 노래 중에 죽겠네 라는 곡으로 해석할 수 있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되게. 죽겠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죽겠네. 네. 박수로. 그대의 잇몸에 김가루 내게는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가슴이 충분치 않아도 It's so nice, so nice, so nice. 아니, 이 가사 좀 잘 들으셨어요? 그대의 가슴이 충분치 않아도 so nice, so nice. 네. 여기서 가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음? 네, 마음.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 좋아. 네. 여기가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네. 시작하는 단계죠. 네. 알았어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단계예요? 이제 사랑이 시작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 다 성인이니까 스킨십이 시작이 돼야겠죠. 스킨십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뭔가 사랑이 좀 익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 안아줘요로 갑니다. 아, 안아줘요. 알았어요. 안아줘요. 1, 2, 3. 줘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줘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달라니까요. 예. 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저만 그렇게 들려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이것도 뭐가 문제예요? 아니 잠깐만 차마 입에도 못 닿겠어요. 이 노래는 굉장히 고급적인 문학적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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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 반전으로 안아줘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21세기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하이개그를 접목한 노래인 거죠. 이거는 무슨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스킨십도 하고 이제 너무너무 좋을 때인데 연애라는 게 사실 오해가 있고 이제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네, 토라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막 싸우기도 되고. 여자는 왜 화를 내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이 곡만큼은 좀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래요. 그대는 왜 화를 내는 걸까? 아마도 내가 아마도 바보이니까. 여자는 왜? 네 이런 노래. 오. 여기부터는 뭔가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연애 정수 결국 마음이고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 뭐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 화를 내고 토라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스킨십. 아, 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원, 투, 쓰리. 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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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담 해볼까요? 뚜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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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디다리디다 해드릴까요? 절대 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뭔가 이를 크게 벌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제목이 뭐예요? 네, 스탐스탐입니다. 어디를? 네? 아! 아까 그 비슷한 거죠. 그대의 가슴이랑 비슷한 건데 네. 심연에 있는 어두운 상처와 네. 자, 감동적인 스토리라 아니 사실 이렇게 네. 음악으로 한 스토리를 쭉 이어나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준비해 주셨거든요. 10cm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게 10cm는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듣다 보면은 아 진짜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렇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진짜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새 앨범 준비하면서 그럼 가장 신경 많이 쓴 부분들은 뭐예요? 예전에는 사실 좀 아티스트적인 어떤 욕심이 많아서 아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희 딴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1집이 특히 잘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음악가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10cm가 나오고 나서 어쿠스틱 음악하는 팀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뭐 로이킴부터 네, 시작해서 네, 뭐 에디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악동 뮤지션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랑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음악이 아름답고 세련되고 좀 뭔가 어쿠스틱답게 좀 감성적인데 10cm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찌질하고 좀 뭔가 결핍돼 있고 계속 뭐 달라고 쪼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만의 매력인 것 같다. 그러니까 10cm가 한국 음악사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음악으로. 왜냐면 아, 이런 음악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음악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10cm의 아예 그냥 내추럴 본 느낌을 그대로 담으려고 하고 가사도 좀 더 솔직한 내용을 많이 담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막 농담을 하는데 농담에 감춰져 있는 진심이 있거든요. 10cm 음악이 딱 그런 것 같아. 농담 속에 감춰진 진심이 사이사이에 딱딱 숨어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10cm로 해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cm의 다음 무대를 청해보면서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추운 겨울을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할 멋진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중에서 최고의 보컬을 뽑으면 딱 이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R&B계에서 정말 잘생기고 로맨티스트에다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두 분의 멋진 무대입니다. 자, 효린 X 주영의 무대입니다.
잊지 못하는 여자 만나면 돼. 의미 없이 또 다른 남자 만나 뻔하겠지. 잡지 못하게 yeah, yeah, yeah. 뒤도 돌아보지 마 no way yeah. 난 그렇게 처지나 장난감 밤새 술 마시고 딴 여자랑 놀고 아침에 대면 토베는 네 사진 기억도 이렇게 난 버려가겠지 넌 다른 온갖 사랑하겠지 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넌 착한 척 뜨뜨뜨뜨뜨 우린 원래 그런 사람 진짜 방송하는 맛이 나요. 아까 진짜 임창정 씨랑 10cm 때는 지루해가지고요, 제가. 효린, 엑스, 주영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 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먼저 이렇게 랩을 또 도와주셨잖아요. 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에 지월한 타이틀곡에 그 쇼미더머니에서 네. 2등을 했던 아이언이라는 래퍼. 다들 모르셨나봐요. 지금 이분들이 네. 정말 쇼미더머니 돈 보여달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두 분이 지금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먼저 주영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앨범은 물론이고 린, 김진표, 이루펀트 이분들은 앨범 피처링을 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랑 효린 씨는 스케치북에서 정말 자주 만나서 네. 다 알고 있지만 주영 씨도 저랑은 인연이 좀 깊어요. 그렇죠. 네. 뭐냐면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제가 토이 앨범 작업을 했을 때 새로운 얼굴을 찾으려고 주영 씨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노래 잘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주영 씨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에 같이 못하게 됐어요. 아우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이번에 같이 작업 못해서. 그러니까요. 세 사람. 맞아요. 세 사람을 같이 작업을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네. 더 잘했어야 되는데 표정 되게 화났는데 네. 근데 다음에 선배님이 곡을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방송을 기회로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약속해요. 어우, 좋아요. 효리 씨도 이번에 이제 주영 씨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소효 씨를 조금 의식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왜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효 씨 콜라보가 워낙에 뭐 많은 사랑을 받았었으니까 솔직히 좀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뭐 녹음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 소유가 이제 오빠들과 했던 약간 그런 무대와 그런 음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나중에는 부담감이나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전혀. 근데 주변에서 오히려 준우 너 부담되지 않냐, 소유는 굉장히 잘 됐는데 너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우리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 솔직히 주영씨 속마음은 주영씨는 소유랑 하고 싶지 않았었을까 라고 왜냐하면 소유씨가 죽어가는 가수도 살린다는 산소호흡기를 낸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 처음 들어오자마자 효린이랑 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R&B를 좋아하니까 이제 R&B 가수가 이제 시스타 효린. 아 그렇죠,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음악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효린이랑 하면은. 그래서 효린이랑 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그럼 주영 씨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비슷하다 보니까 확실히 말도 잘 통하고 음악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밝아요. 아 밝죠. 개구장이 면도 있고 약간 형들한테 애교도 좀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성격이 좋아서 또 같이 일할 때도 편해요. 잘생겼잖아요. 아니에요 화장하고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마. 딱 처음 들어왔는데 녹음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키도 굉장히 크고 너무 잘생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노래는 잘했어요 그때도. 하지만 이 얼굴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은 윤종신, 김연우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영 씨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좀 왠지 모르게 좀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타고난 그루브감 또 끈적끈적거리는 보컬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두 분이 부르는 썸이라는 곡은 어떤 느낌일지. 왜냐면 소유 정기고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색깔들이 있으니까 혹시 뭐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박수로 한번 청해서. 마치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생긴. 특히 우리 주영 씨는 이런 작품이 창법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정기고 씨는 약간 수박한 멜로디 내꺼! 우와 이 창법은 뭐예요 도대체? 너무 야릇한데? 제가 좀 섹시하고 좀 야한 걸 좋아해서 과격하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그래요? 꺼를 어떻게 그렇게 발음하지? 내꺼!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번 들으면. 알았어요. 아니 앞으로 콜라보레이션 좀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그 어떤 분보다도 이선희 선배님.
이선희 씨랑. 네. 제가 원래 김조한 선배님이랑 같이 항상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피오나를 맞아요. 네,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콜라보 기회가 생긴다면 이선희 선배님이랑 이선희 선배님. 같이 해보고 싶어요. 어, 주영 씨는 토이요. 아 예. 토이. 너 뒤끝 있구나. 자, 다음에 들려주실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키샤코라는 여자 흑인 가수가 있는데 러브란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대에서 자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2003년도에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발리에서 생긴 일, 불새, 내조의 여왕,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참여하는 OST마다 정말 다 히트를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OST계 흥행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던 분입니다. 5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반가운 목소리죠. 좋은 시의 무대를 끝으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비겁하게 잡고 있었어.